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서부 경남의 남부 내륙철도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1차 과제는 정부와 민간 공동 투자 사업의 적격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심사 기한을 넘겨 하세월입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철도 노선도 거미줄처럼 얽혀 있지만 서부 경남 지역만 비어 있습니다. 그동안 철도교통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KTX 열차도 동대구부터 경남 구간은 전용 노선이 아니어서 제속도를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진주에서 서울을 가려면 창원과 동대구를 거쳐 3시간 반이 걸리는데 남부 내륙철도가 건설되면 2시간으로 단축됩니다. 수도권에서 통영 거제까지 연결돼 남해안 관광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경상남도는 100%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이 어렵게 되자 민간이 50% 투자하는 민간정부 공동투자사업을 제안했습니다. 단순히 경제성 돌려봐서는 안 되고 국토균형발전사업으로 보고 또 지역의 산업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영향을 크냐 그런 종합적인 관점에서. 현재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국토부 의뢰를 받아 적격성 심사를 진행 중인데 심사 기간 180일이 지났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의 다시 그 타당성 제고 방안을 한 번 더 그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반영을 해서 교통 불편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 침체된 서부 경남 발전을 위해 시급한 과제인 남부 내륙철도. 경상남도는 주말 KTX 수요를 반영하며 경제성도 충분하다고 밝히고 있어 최종 심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설마 했는데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SK 원정길에서 3전 전패했습니다. 이로써 NC는 9연패에 빠졌는데 프로 데뷔했던 그 당해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대환 기자입니다. 두 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NC 다이노스 이지학의 부활도 팀의 연패를 막지 못했습니다. SK 에이스 김광현의 구위는 압도적이었습니다. 3진 아웃! 김광현이 마운드에서 내려간 뒤 2점을 내며 추격했지만 집중력을 잃으면서 결국 게임을 내줬습니다. 지난 5일 홈에서 삼성에 1대4로 진 뒤 이번까지 9연패. 프로에 데뷔했던 지난 2013년 9연패 기록 이후 처음 있는 일이자 김경문 감독의 커리어 최대 연패와 타이 기록입니다. 명장에게 안 어울리는 숫자입니다. NC의 지독한 부진의 가장 큰 이유는 투타의 붕괴입니다. 지난 연패까지 팀 평균 자책점은 10.95. 10개 구단 최저 수준인데다 타선의 출루율과 장타율, 이른바 OPS도 꼴찌입니다. 거기다 NC의 자랑이던 강력한 불펜도 균열이 가는 도미노 현상에 빠졌습니다. 2014년 시즌부터 포스트 시즌의 단골 손님이었던 NC. 그런데 우승은 고사하고 올해 가을 행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보도에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오는 19일 경남도지사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 측은 당초 내일 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지만 인터넷 댓글 조작 연루 의혹이 제기돼 19일 출마 선언을 검토하고 있다며 출마 선언 날짜와 장소가 확정되면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극적으로 법정 관리를 면한 STX 조선해양이 올 연말까지 20척의 신규 수주를 확보해 회생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STX 조선은 현재 신규 일감 확보를 위해 선주사 대여섯 곳과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산업은행과 선수금 환급 보증, RG 발급을 둔 논의가 끝나는 대로 현재 접촉 중인 선주사와 본 계약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SX 조선 측은 주력 제품인 LNG 벙커링선과 소형 LPG, LNG선 등 경쟁력 있는 가스선을 중심으로 일감을 따낼 것이라며 인도 일정을 단축시키는 등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상남도와 자매 지역인 일본 야마구치에서 보내온 한일 교환 뉴스입니다. 야마구치 지역의 특산물인 보거를 널리 알리기 위한 지역민들의 노력과
혼슈와 큐슈를 잇는 간몬 터널이 개통 60주년을 맞았다는 소식 등을 전해드립니다. 신석진 아나운서입니다. 대형 수조에 잠복을 넣어서 소비자들에게 선보였습니다. 생산회는 평소의 절반 가격으로 판매됩니다. 보급회는 직경 1m의 대형 접시에 담겨 무료로 제공됩니다. 사시미가 그냥 다이스키 나노데 진짜 맛있어요. 야마구치현 보거협동조합이 보거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한 행사입니다. 야마구치현에서는 연중 보거재래와 요리대회, 요리사 선발대회 등을 열어 특산물로서 보거를 알리고 있습니다. 일본 혼슈와 큐슈를 연결하는 간몬 터널이 개통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참가자들은 인도 터널 내부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마오니 通ったことあるか言ったら通ったことないということで勉強のためにね連れて行こうかと。 간몬 터널은 1939년에 착공해 20년 만에 완공된 터널로 전체 3,461m 가운데 780m가 바다 아래입니다. 세나가구ですね 안전히 使っていただけるようにしっかり 維持管理してまいりますので、引き続きご利用のほど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터널 입구에서는 공사 당시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60년 동안 주변의 변화 등을 기록한 사진을 전시합니다. KBS 뉴스 신석진입니다. 휴일인 어제 경남 지방에는 짙은 황사가 유입되면서 공기가 무척 탁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400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다행히 농도가 많이 옅어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전까지는 농도가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계속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날씨는 갈수록 포근해지겠습니다. 기온이 점점 더 오르겠고요. 하늘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 드러나 있고요. 경남 지역은 시정도 좋은 편입니다. 현재 기온 어제보다 약간 낮게 출발하는데요. 동부 지역은 내륙이 4도 안팎, 해안은 9도 안팎을 가리킵니다. 낮 기온은 19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무척 포근하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5도를 밑도는 지역이 많고요. 낮 기온은 17, 18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지만 당분간은 해수면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기 때문에 해안가 저지대에 계신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맑은 날씨가 이어짐에 따라서 대기는 점점 건조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지난 1972년 계엄령 때 집에서 도박을 했다 불법 집회 참여자로 옥살이를 한 남성 2명이 재심을 통해 4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3부는 불법 집회를 금지한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79살 배모 씨와 박모 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비상계엄 선포 후 내려진 포고령이 위헌, 무효여서 계엄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한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남만 GM 총괄 사장이 한국 GM의 구조조정 데드라인을 이달 20일로 다시 한번 못 박으며 노조와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GM 본사의 대남만 사장은 지난 13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모두가 20일까지 협상 테이블에 와야 한다며 이 시한을 넘길 경우 한국의 법 절차에 따라 법정 관리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로이터통신은 한국 공장은 쉐보레 트렉스 등을 생산하고 있어 GM이 북미 수출 비중이 큰 한국 공장을 쉽게 정리할 수 있겠느냐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진주와 창원 등 행복주택 18개 단지 11,300여 가구에 대해 오늘부터 청약 신청을 받습니다. 청약 자격은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이거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일정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이번 행복주택 청약은 지난해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에 따라 젊은 층의 입주 자격이 확대된 이후 처음 공급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